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 사람의 유승민입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제가 힌트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애교가 넘치는 바로 그 주인공, 그 배우 김애교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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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 최고의, 아마 전 세계 최고의 애교꾼이 아니실까 생각드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그 애교의 주인공, 애교의 대통령, 애교의 이모, 애교의 어머님을 오늘 이 자리에 드디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오늘 분위기 다 코소리로 가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닌가요? 네, 그래 주세요. 아유, 너무너무 저기 뵙고 싶었습니다. 예. 아유. 제가 어저께 그 오늘 이제 그 녹화를 가기 위해서 우리 김영규 씨를 생각을 하면서 아 드디어 그분을 내일이 만나겠구나 했는데 오늘 막상 뵙고 나니까는 정말 제가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애교가 많거든요. 예. 맞아. 자기도 남자치고 네. 참 애교가 많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우리 김혜영 씨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근황 토크 가기 전에 저 카메라 보시면서 시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YTN이라 그러니까 네. 되게 막 이렇게 뭔가 뻑적지근하고. 괜찮은 곳에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약간 긴장했었어요.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 그 사람을 위해서 평소 있었던 얘기 근황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영 씨 근황 토크 시작합니다. 아 궁금하다 궁금해 김혜경 씨의 일주일을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된 거를 써주십시오 네. 부탁했는데 네. 일단 월요일이 퀼트가 뭐죠? 어머 몰랐어요? 몰라요. 요새는 인터넷 시대라 이렇게 쳐보면 다 알거든요. 네. 그거 하는 재미도 있고 네. 또 거기 보면 아파트에 엄마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할 때도 있고 10명 모여서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맛있는 거를 제가 갖고 가요. 요만큼씩. 그러니까 나눠 먹으면서 네. 수다 떨고 끝나면은 배고프니? 그럼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막 수다 떠는 게 절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월요일 날 그 네. 퀼트를 하면서. 이거 하시고 화요일은 미용실을 뭐 미용실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나는 네. 그런 사업 같은 건 안 하고 네. 제 아는 친한 동생 하나가 있는데 네. 미용실을 해요. 근데 화요일마다 쉬어.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걔가 언니 화요일날 나 놀거든 쉬는 날이니까 놀러와 계속 그랬어. 그래갖고 어느 날 깜빡해서 저기인데 너 어저께 정말 쉬는 날인데 뭐 했니? 그러니까 그냥 미장원 오픈하고 일했어 이래. 그러니까 꼭 내가 네.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화요일이면은 되도록이면 같이 밥 먹고 저쪽에 통일동산 그쪽 그런 데 가서 막 걷기도 하고 강아지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가지고 같이 산책도 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이렇게. 자 우리 수요일은 이 돼지 농장은 또 뭐예요? 이거는 우리 남편이 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 둘이서 우리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봐갖고 정말 재밌고 괜찮은 곳은 다 돌아다니도록 하자. 여행 되도록이면. 삼아서. 네. 여행 삼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돼지 농장을 찾아낸 거야 남편이요. 네. 제주도 돼지 농장은 만질 수가 없잖아. 안을 네. 수도 없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안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사랑스럽고 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 이거 분양돼요? 막 이러는데 예.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애기처럼 안겨가지고
이러는데 너무 사진도 막 찍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남편분하고 취미생활로 돼지 농장 가서 돼지 이렇게 새끼 안고 사진도 찍고 또 사랑도 전해주고 그리고 끝나시면은 끝나면 이제 삼겹살도 싫어. 아니 그날은 안 먹어. 그냥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목요일 날은 남편이 저 만났을 때보다 16kg가 쪘어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술을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주사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래서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막 이러고 정말 심각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여러 번 술을 안 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아주 근엄하게 몇 번씩 얘기를 했더니 술을 딱 끊은 거예요. 대단한 거야. 그만큼 사랑을 하시니까. 사랑하고 그게 더 좋은 거야. 아, 나를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 그 좋아하는 술도 끊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더니 막 뿔기 시작하는 거야. 살이 뿔어가지고 큰 옷, 옷을 엄청나게 샀는데 사서 막 한방 가득 있는데 그걸 못 입고 큰 옷 가게를 들락거려야 돼요. 그것도 한 가지 하루에 재미난 일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옷 가게 가시고 그러면 익산, 전라도 익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거기는 왜 가시는 거죠? 어느 날 웬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델을 좀 해달래. 어느 사업을 하는데 근데 너무 아주 그냥 빈약한 출연료를 제의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우 안 된다고. 제가 아무리 이제 인기가 이제 쓰러져 가고 있지만 그거는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얘, 얼마 전에도 내가 뭐 찍었는데 그거에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너무 절실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잘 돼서 그분이 좀 살기가 편해지고 또 나는 또 신경 써야 될 일이 이렇게 하나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 그럼 이 촬영이 그 제품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건지만 좀 살짝 알려줄 수 있어요? 김치류야. 김치도 종류가 많아요. 뭐 총각김치냐, 깍두기냐, 배추김치냐, 절임이냐. 그럼 대충 전 눈치가 오는데 왠지 모르게 그 다음 달쯤 되면은 그 김치 배송하는 그 탑차에 우리 김영 씨 얼굴에 막 찍혀서 전국을 막 도로에서 다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마워.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정말? 예. 저는 저기 모델하고 싶어요. 손 좀 잡고 싶어. 저는 고마워, 자기야. 너무 그 좋은 마음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막 누비면 좋겠다, 진짜. 그렇죠. 내년에는 김치 광고의 2탄을 저를 섭외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가는 걸로. 이 흑심이 거기 또 있었구나.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먹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훈훈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일요일 정말 마무리네요. 일요일은 빨래를 하세요? 이렇게 그냥 크게 빨래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 집안일, 이제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뭐 그동안에 막 이런 데 갔다 오고 그러면은 막 옷 널려 있기도 하고 이제 지저분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느렁느렁 쉬는 날. 쉬는 날. 그래서 일주일이 굉장히 바쁘세요. 내가 우리 집 화장실 이렇게 앉는데 앞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되도록 밖으로 이렇게 놨어. 왜 그러냐면 어느 때 이렇게 한 2-3일 집에 있으면 계속 집에만 있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느렁느렁 밥이나 겨우 먹고 테레비 보고 게으름이 자꾸 생겨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써놓고 1번에 이렇게 해놨어. 맛있는 거를 먹을 수가 있잖아. 골고루. 두 번째는 많이 걸을 수가 있잖아. 걸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사람이 적당한 수다를 하루에 이렇게 떨면은 우울증에도 안 걸리고 정신 건강이 아주 좋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천에 옮기려고 그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80% 이상의 성인 남자 여자분들이
햇빛을 많이 못 쐬고 있대요. 그만큼 일에 치우쳐 있거든요. 맞아, 맞아. 예, 때로는 우리 김혜경 씨처럼 이렇게 여유 있는 삶도 굉장히 큰 인생에 도움 되지 않을까 좀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예.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이제서야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하고 고맙죠. 네. 그 행복의 마무리는 김치가 잘 됐을 때. 광고가 잘 돼서. 자기가 자꾸 김치 김치 그래갖고 잘리겠다. 네. 광고 잘 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예. 자, 지금까지 김혜경 씨 일주일을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키워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혜경 씨의 본격 키워드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 저 풀어갈지 제가 이 판넬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아, 물음표 그 사람 김혜경 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거는 그 전국의 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대사인데도 이제 유행어가 됐거든요.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했죠? 좀 됐죠. 네네. 서울의 어느 뒷골목에 네. 이제 설렁탕 집이 주가 돼가지고 네네. 그 설렁탕 집 이름이 서울뚝배기예요. 네. 그러면 이쪽 골목에 이제 가면은 뭐 카페도 있고 뭐 무슨 대포집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미장원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길송 카페라는 곳에 마담 역할을 했었고 주연 선배님은 이제 설렁탕 집의 종업원으로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단역 비슷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사를 너무 재밌게 했다고 막 그러시는데 실례합니다. 뭐 드시겠어요? 막 이러고 좀 나사 빠진 여자처럼 하고 또 이제 주연 선배님은 목을 이래가면서 네. 예, 지가요? 그럴 걸랑이요? 안할 걸랑이요?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우선 주목이 됐죠. 재밌으니까. 근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이 배역 이게 대사가 많아지면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밀당하고 그런 거가 너무 재밌다고 네. 그러면서 모든 분이 원래 주연은 따로 있는데 우리한테 전부 집중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시청률은 그때는 뭐 본격적으로 막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고 가끔가다 할 때거든요. 근데 엄청난 시청률로 이렇게 막 붕 떴던 그 드라마예요. 네, 그때 드라마에 그 나왔던 분들이 뭐 최수종 씨도 나왔고 도지원 씨 그리고 양동근 아역으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그 오지명 선생님도 나왔던. 제가 어저께 정말 어저께 밤에 서울뚝배기가 지금 재방송 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오랜만에 보고 있어요. 어디 채널인지 알고 계시죠? 네네네. 예, K에 나오는데 어제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어저께가 78회가 재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자기 너무 열정적이다. 근데 그 내용이 서울뚝배기가 오픈하는 길용우 씨가 사장이 되고 오픈하는 장면을 고사지내는 장면을 어제 봤거든요. 맞아. 어제 오셨더라고요. 거기 놀러 가고 막 그랬죠. 예, 양주 가지고 오셔가지고 샴페인 드시고. 샴페인 예. 샴페인 하나 안 그래도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그 대사. 예,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제가 드라마를 제대로 못 봤었어요. 네.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막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그러면 그 8시 반을 맞추지를 못하고 막 다니고 녹화해놨다가도 막 너무 바빠가지고 못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차분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너무너무 어저께 보면서 아, 이 거기 지금 이 역할 하고 계신 분 내일 우리가 만나는구나 생각하니까는 더 그 설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오프닝 할 때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지 같이 차 한잔 마셔도 진지한 얘기 또 즐거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어머머머 네. 그해 있잖아 안 그래도 네. 신문에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네. 20, 30, 40, 50대 남자들한테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밥 먹고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 1위가 윤마담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20대가 나한테 그래? 막 이러고 너무 웃겼었어, 근데. 그만큼 그때 엄청난 인기를 끌으셨거든요. 네. 진짜 대단했어요. 그럼 이 실례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드신 건지. 당시에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김은경
작가님께서 네. 주연 선배님하고 오지명 선생님, 김혜경 이 세 사람은 꼭 캐스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본을 다섯 권을 1일 연속곡이니까 다섯 권을 다섯 권을 받아들고 이제 KBS로 스카웃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기대에 차가지고 그 대본을 막 들춰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대사가 내 스토리는 하나도 없고 어서 오세요. 실례합니다. 뭐 드시겠어요? 이거 세네 마디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실망이 돼서 맨 끝에 대본만 봐도 막 똑같아 다. 다섯 권이. 그래서 뭔가 재미난 인물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 스카웃 때 간 거잖아. KBS로요. MBC만 쭉 있다가. 처음에는 경상도 여자로. 오셨습니까? 옆자리에 앉으시겠어? 뭐 드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들어보고. 아, 경상도로요? 그리고 또 어서 오시더라고요. 뭐 드시겠슈? 막 이런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 근데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팍 뿌리릭 하고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카페 마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 생각하던 어떤 이미지가 아닌 걸로 한번 좀 맹한 여자로 한번 해보자. 머리를 이렇게 그냥 파마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막 어수선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서 오세요. 오세요. 실례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걸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탄생이 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어가 되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어린 친구들도 그걸 너무너무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러면 학교 가서 지갑 가진 애들도 열고 선생님한테 실례합니다 이러고 들어가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식당에 들어가서도 실례합니다. 어쨌든 그 실례합니다가 전국에 유행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아마 지금 이 실례합니다를 아마 따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할 수 있도록 포인트 한 번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우선은 눈을 이렇게 상대편을 이렇게 또리또리 쳐다보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하게 나사가 나는 지금 나사가 몇 개가 빠졌다 하는 기분으로 힘을 딱 빼고 실례합니다. 그리고 딴 데를 쳐다봐야 돼. 이렇게 실례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말고 실례합니다. 그리고 지가 할 일을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딴 데 보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매력이네요. 지금 보니까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어떻게 조금만 몇 번만 얘기하면은 막 따라올 것 같아서 그 서울 뚝배기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막 SNS처럼 막 금방 막 반응이 없었죠. 막 엄청나잖아요. 제일 이제 뜨겁게 느꼈던 게 미국에서 그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막 초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일에서요?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산 다니는 것 같네 할 정도로 왔다 갔다. 뭔가 아까워하지 않고 막 선물을 이만큼씩 주시고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테레비를 트는데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머 저게 뭐야? 나 녹음도 안 했는데 너무 내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가 실례합니다. 여기 곰탕집 전화번호는 123-1234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또 틀면 저쪽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이제 이 서울 쪽 이 게란티하고는 다르지만은 다섯 개를 찍었어. CF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관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정도로 인기를 막 실감을 했었죠. 다시 그 예전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미주 시절, 전성기 시절 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어요. 연극계에 뭐 말을 못 넣으라고 소문이 그때 났다고 하는데 드라마를 하시다가
연극을 갖기 그 당시는 참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역 가신 분들이 이제 브라운관 나와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또 연극 쪽으로 하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죠?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야 MBC에서 탤런트 뽑는 데다. 아. 우리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어리버리 해갖고 이제 갔는데 저 혼자만 탤런트가 된 거예요. 아 같이 갔는데. 그때 4천 명 정도가 왔는데 서른 한 두세 명 중에 뽑힌 거야. 그 숫자만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130 몇 대 1이지. 네. 그러니까 참 어리석었지. 뭐냐면 아 탤런트만 되면은 주인공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뭐 간호사 동네 아줌마 1, 2, 3 뭐 큰 역할을 해봤자 이제 주인공의 언니 이모 뭐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 부푼 꿈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삭바삭 이렇게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드라마 센터의 유덕형 씨 아드님 유채진 씨가 미국에서 연출 공부를 한 오랜 동안 제대로 배우고 와가지고 연출하는 첫 작품 해롤드 핀터 원작의 생일 파티라는 거기에 주인공 룰루 역할 그거를 저보고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 뭔지 이렇게 탈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덤벼든 거야. 근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아침 10시부터 스파르타식으로 막 정말 훈련을 해나가는데 연습을 두 달 동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신구 선생님, 이호재 선생님 또 전무성 선생님 네네네. 이게 전부 주연급이었어. 명동에서 막 연극을 하고 그 당시에는 명동에 가서 연극 한 편 보고 칼국수 먹고 오면은 뉴욕 갔다 온 거야. 아. 그 정도로 연극 그 선호도가 되게 높았었죠. 근데 품위 있게 보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 세 분이 되게 인기도 좋고 주연급인데 이 어린 신인이 이제 끼어들은 거야. 근데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면은 세 남자를 전부 유혹해가지고 다 넘어뜨리는 거야. 연출 그것도 너무 과감해가지고 막 자기 이렇게 앉아있다고 치면 신구 선생님 앉아있다고 그러면 막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완전히 탁 올라타 가지고 아, 지금 생각해도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연기니까.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마주보고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가면서 나 그 피크닉 가시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거야. 거기서 한 가지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아무리 부끄러운 거라도 일주일만 하면은 전자독이 돼. 그럼요. 일주일만 지나면 암치도 않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크게 배웠어. 노란 가발을 쓰고 그때 당시 이제 비디오 테이프 시절이니까 마릴린 먼로 테이프나 뭐 요염 떠는 여자들 테이프를 봐가지고 괜히 어깨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입술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다 익히느라고 그랬더니 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아주 그리고 좀 과감해진 거지. 심장이 튼튼해지고. 근데 아무래도 그 연출분이 김영 씨를 그 배역에 선택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미모가 서구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번역극이니까 이미지가 맞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생각지도 못한 극찬이 5대 신문에 뭐 영국계의 마돈나 탄생, 마릴린 먼로와 같은 뭐 섹시함 뭐 이러면서 극찬을 해줘서 어머,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가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뭐라고 이럴 것 같았다. 막 그런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항성했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는 연기가 무엇인지를 더 포괄적으로 알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연극의 맛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관객의 리액션이 다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막 그 한숨 소리나 막 훌쩍훌쩍 우는 소리 이런 게 막 업을 시켜주는 거야. 그렇죠. 더 인물에 더 빠져들 수 있고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거지. 네. 그래갖고 영화 얘기 안 물어보나? 영화는 좀 이따 물어볼게. 아니 거기로 예.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 갖고. 된 것 같으세요? 아니. 아 했고? 했고. 잠깐만요. 요거 써보세요. 일단 요건 다 했어요. 요건 했고. 어디 어디? 네. 잠깐만. 또 빠진 거 뭐? 빠진 거 없나 보고. 대충 네. 다 했고. 이거 여기.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네. 거의 오늘 한 3시간 이상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방송 시간 늘려야 돼. 예, 늘려야 됩니다. 예. 선생님 신사분이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출연료 20%만 주면은 계속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몽글몽글 몽글몽글 막 내 안에 무슨 장난꾸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을 훔쳤으면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헉헉대면서 살았어요. 너무 감사한데 어린 나이 어린 여자 만나서 아기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사시라고 연애한 건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답장을 한번 딱 했어. 어머 그럼 내가 속았나? 속았어요. 나는 지금 그 선택한 삶이 좋아요. 편안하고 그냥 뭐 이거 누가 뭐 이런다고 벌금 때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좋게 가자 이거야. 네.